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. 네,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진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 되게 어렸을 때는 약간 그 말을 좀 거부하고 싶었어요. 아, 그죠. 왠지 뭔가 약간 맞아. 그 말 자체가 너무 막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는 말 같은 거야. 어린 마음에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. 아 뭐야 고리타분에 가서 막 재밌게 놀고 막 뭔가 아 사진 말고 눈에 담아야지 마음에 담아야지 막 약간 이런 허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근데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더라고. 마음에 담고 눈에 담고 좋아. 뇌에 안 담기더라고. 뭔지 알죠? 경험이 반복되고 그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그 막 바쁜 와중에 막 여행 가고 막 이러면은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되게 그 뇌를 놔버리는 그 약간의 여유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근데 그게 그렇게 즐기고 왔을 때 뭔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해도 정말 휘발되듯이 그 즐거움이 맞습니다. 사라져버리니까 그때를 다시 추억하려면은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으면은 약간 그 뇌의 그 향기와 그것들이 그런 것들을 올라오죠. 좀 약간 딱딱딱딱 그 스토리보드처럼 뇌에다가 이렇게 그 찍어놓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아 맞다 이거 그렇지. 있었지 아 맞다 이거 맛있었지 그렇지. 이러면서 여행을 한번 더 하는 느낌인 거야. 이게 요즘에, 사진 얘기해, 찍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게 문제인 거지. 아 그렇지 그렇지. 적당히 남기는 건 진짜 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요즘 좀 즐거워요. 자꾸 그 뭐냐 그 판도라 상자를 여시더라고. 아 아, 싸이. 옛날에 싸이. 담배 닦거나 물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또 담배 물고 막 찍는 그런 감성이 너무 자연스러운 감성이었어. 심지어 그때는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 뭐랄까 애기살이라고 하죠. 지금 애기살이 붙었어. 후덕하지. 그때는 없더라고. 그때는 여기가 날카롭지. 야 베인인 줄 알았어. 앞자리가 두 자리가 차이가 나요. 아, 그때. 근데 그걸 보니까 나 인우가 저거를 보면서 그때를 추억을 많이 했겠구나. 아 맞아요. 좀 약간 그립더라고. 그러니까 이딴 걸 올리지. 그러니까 그게 나의 어떤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그 여행을 할 때 진짜 그 여행 사진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것처럼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시절의 감성이랑 경험들이 그러니까. 확 떠오르는 거예요. 느낌이. 맞아요. 아 맞다 이런 걸 했었지 이런 데를 갔었지 이러면서 인생에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을 한번 상기시키는 그럼요. 어떤 그런 트리거로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. 사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. 맞아요. 자 여러분들도 좋은 자료들을 잘 남겨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. 마음에 담고 눈에 담고 사진에도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도 한번 그럼 우리는 또 하나의 또. 네, 리뷰를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라그의 어쿠스틱 기타 트래블 모델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. 트래블의 카야 탑이었는데 이번에는 RC 레드시더 탑입니다. 거의 뭐 날쿠스틱에다가 뭐 나머지가 다 똑같고 탑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맞아요. 서론을 좀 이렇게 길게 감성적으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. 쭉쭉쭉 들어볼게요. 46만원이고요. 메이드 인 차이나 95cm 전장 무게 1.66kg 두께는 107mm 구프리 뒷뜰레는 78mm입니다. 무게가 좀 가벼워요. 무게가 지난 시간엔 1.74 이번 시간에 1.66 그리고 솔리드 레드 시더 탑에 측후판은 카야 마호가니 피니쉬는 사틴 오픈포어 피니쉬 넥은 카야 마호가니,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18:1 기어비, 그라파이트 노트 43mm 너비, 브랑코 로즈우드 350mm 지판 공률 반지름, 600mm 스케일 길이 20프렛까지 있고요. 브랑코 로즈우드 브릿지가 올라간 탑 말고는 다 똑같은 스펙의 모델입니다. 날쿠스틱이고요. 네, 이게 지금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성향만 딱 차이 나잖아요. 그래서 비교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어차피 같은 가격이니까. 네네. 뭐 저거는 좋지 않을까 소리는 네, 또 비슷하지 않을까. 바로 비교. 이게 얘는 확실히 뭐랄까 날 것 정말 날 것 같은 느낌이고 시더의 성향을 좀 받아서 그런가 조금 더 깊은 살짝 느낌이야. 필터링이 맞아 조금 더 있는 느낌 웅웅 도는 소리가 좀 있죠. 그죠? 그죠?
더 뭐냐면은 붙었지, 이게 사운드가 얘가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질질질질 흘러나가는 그치. 느낌. 얘는 그래도 이렇게 잡았다가 착 펼쳐주는 느낌. 착 하는 느낌이죠. 약간 그 시더에서 이제 한번 이제 딱 그렇죠. 살짝 뭐랄까 이렇게 잡았다가 탕 튕겨주는 느낌이 있어요. 예, 성향은 결국에는 이제 뒷판은 마호가니다 보니까 그런 약간 날것의 느낌은 똑같이 있어요. 사운드는 비슷해요. 그냥 네, 그걸 질질질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리는 질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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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
걸 튕겨내느냐. 네. 이제 탑의 네,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. 네,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비슷하죠 느낌이. 네, 거의 뭐 사실 동시 비교하지 않으면 그냥 뭐 비슷하다. 맞아요. 아, 이 정도 느낌. 조금 더 가공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더탑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자연스럽게 마호가니 울림이 전반적으로 그냥 통일된 느낌으로 나는 거는 저쪽, 네, 카야 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도 뭐 다 들어봤죠? 네, 다 어떤, 들어봤습니다.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? 네, 요건 선셋 보사. 선셋 보사. 약간 요거 선셋 보사 여행이랑 좀 잘 맞지 않나요? 되게 느낌이? 잘 어울리죠. 네, 네. 선셋 보사. 마사수미대. 마사수미대. 네. 선셋 보사를 제가 맨날 헷갈려 갖고 나이트 삼바로. 선셋 보사랑 나이트 삼바 너무 다르잖아. 약간 시간대만 조금 바꾸고 장르 하나 바꿨을 뿐인데. 선셋 보사에서 나이트 삼바로. 선셋 보사 약간 그 성향을 보면서 고즈넉한, 와인 한 잔만. 그죠. 프라이빗 해변 약간 이런 느낌이죠. 나이트 삼바. 오라헤! 오라헤! 이 느낌. 전혀 다른 여행 감성. 좋아요. 네, 선셋 보사입니다, 여러분. 선셋 보사 듣고 오겠습니다. 뿅. 정말 평화롭네요. 여행에 진짜 딱 잘 어울리는 네. 그런 감성의 곡을 들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명호씨부터 보러 한 주 평 드릴게요. 네, 전 시간에 제가 이제 갓단 그 여행지에서 먹는 파인애플이라고 들었는데 요거는 뭐랄까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여행지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 종류가 아니지 않을까. 좀 처음 맛보는 그런 느낌? 이렇게 한번 잡았다가 톡 하고 터뜨리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망고라고 드리겠습니다. 망고. 지난 시간에는 파인애플. 그렇죠. 이번 시간에는 망고. 망고. 좋습니다. 전 지난 시간에 이제 트래블 메이커 이렇게 드렸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트래블 서포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사를 찾으시죠. 뭔가 확실히 이번 시간에 이 느낌이 조금 더 살짝 그 서포트를 잘해주는 그 탑에서 이제 사운드를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 느낌이 지난 시간에 좀 자유분방한 느낌하고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.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. 명호씨 사운드 19, 가성비 16, 편의성 15, 디자인 15. 똑같네요. 네. 이거를 뭔가 이렇게
뭐 변경할 만한 포인트가 조금 네. 그렇죠. 65. 저는 사운드 19, 가성비 17, 편의성 15, 디자인 14에서 65.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만 1점 내려갔습니다. 여행이 진짜 좀 잘 어울려요. 아 맞아요. 네. 여행 감성. 네, 65점 나왔습니다. 지난 시간 65.5, 65 한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솔리드 스프루스로 갑니다. 지금까지 모델들 중에서 가장 사운드가 좀 티나게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저건 풋과일, 이건 약간 그래도 후숙. 그러면 저건 좀 더 후숙이 좀 많이 된 느낌이 아닐까. 그렇지. 가장 탑의 그 필터링이, 탑의 역할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가격은 역시나 동일합니다. 오늘은 전부 다 트래블 모델들은 같은 스펙에 탑만 교체하는 그 라인업에서 여러분들 탑 사운드 비교하기 아주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네요. 좋네요. 네, 다음 시간에 스프루스로 돌아오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.